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손인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데요. 중앙일보에 칼럼을 실었는데 손인주의 퍼스펙티브란 코너에서 오늘 내용이 아주 담론이 크고 아주 중요한 담론입니다. 제목이요. 한국인은 생각보다 강하다. 새로운 국가 비전 모색해야.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트 소속 배달의 마황 황성빈 선수의 좌우명이다. 그는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쳤다. 프로야구팀의 주전으로 기용되기까지 하루하루가 치열했다. 틈만 보이면 1루에서도 헤드슬라이딩을 주저하지 않는다. 유니폼은 늘 흙투성이다. 오랜 무명의 시간을 보낸 그는 매 순간이 선수 인생의 위기였다고 한다. 투지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모습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에게서도 발견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국 양궁의 새로운 전설을 쓴 김우진 선수다. 활잘 쏘는 시골 출신 청년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그는 지난 3차례 올림픽 개인전의 실패를 극복한 뒤 마침내 파리올림픽에서 양국 3관왕에 올랐다. 김우진 선수를 포함한 한국 양궁 대표팀이 오랫동안 계속 발전하고 강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이다.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했고 최강 양궁 선수들의 실력에 첨단 혁신 기술까지 적용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 연구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양궁 협회와 협력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도 망설이지 않았다. 세대별로 다양한 세계관 공존, 스포츠뿐만 아니라 무역, 금융, 과학기술, 문화예술, 국제협력 등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한 외국인 학자가 필자에게 말했다. 한국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한국인들은 강인하고 진취적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대체로 자신의 강점을 당당히 인정하는 데 인색한 편이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운과 용기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개항 이후 지난 150년 동안 이룬 성과는 세계사적으로 희유하다. 고투와 열정의 결과이자 행운이다. 근대 국가 건설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성취를 이룩한 한국은 이제 새로운 역사적 분수령을 맞고 있다. 한국은 안으로는 심각한 정치와 이념의 갈등, 인구 감소, 성장률 저하,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공급망 위험이라는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서 탈락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로 한 발 더 도약할 것인가? 최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소속 글로벌 한국 연구진은 이런 절박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경제번영을 위한 강대국 전략,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우리 국민의 삶을 향상하며 경제, 문화적 번영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했다. 이 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웅 박사는 다양한 세계관의 공존을 주목한다. 한국에서 대체로 70대 이상은 개발도상국, 5, 60대는 중진국, 3, 40대는 상위권 중진국, 10대, 20대는 모태선진국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압축 고속성장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 간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거의 기억보다 건전한 미래 담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과거사보다 미래상이 국민의 힘과 뜻을 모으는 데 용이하다. 인간 본성의 일면에는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가 영감을 줄 경우 개인의 능력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 민족주의 모델은 안 돼.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토론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보고서는 폐쇄적 민족주의 국가 모델이 아니라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의 정체성을 지향하자고 제안한다. 또한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시각에서 그 주변에 위치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자리 잡은 한국의 입장에서 국가전략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제조, 물류, 투자, 연구, 문화, 생태계 건설을 강조한다. 즉, 개방적인 환경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잠재력이 혁신과 창의성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미중 간 첨단 기술 경쟁과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다중 바퀴살 멀티플 허브 앤 스포크 생산 기지론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한국에서 혁신적 산업을 개발하고 글로벌 생산 기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혁신 기업들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첨단 기술 인력의 유목민화, 세계적인 연구개발 R&D 연구소 설립,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혁신 거점화,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자본, 민간재단 확대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 한국을 기획, R&D, 디자인, 마케팅 혁신지대로 발전시켜 수레바퀴의 중심축으로 삼아 동남아, 서남아, 라틴아메리카, 동아프리카, 동유럽 등 7개 지역의 생산 허브, 생산 거점들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4개 지역을 물류망을 통해 바퀴살처럼 연결하자는 7허브 플러스 4 구상이다. 다중 바퀴살 생산 기지로는 한국이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글로벌 경제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주요 글로벌 허브 국가들과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바퀴살 형태의 방사형 생산지대를 공동 개발하며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문화산업 장르, 지역적 경계 넘어야. 이와 더불어 제조 플러스 알파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주도의 대중문화 플랫폼 사업을 성장시켜 한국의 문화 사업을 더욱 개방적으로 세계와 연결할 것을 제안한다. 핵심은 한국 및 한국인에 국한된 K문화가 아니라 글로벌 각국 인재들을 활용해 장르,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 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수용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창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개방적 네트워크 대중문화 플랫폼을 통해 한국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가요 차트와 드라마 대상 등의 동남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음악과 드라마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 빌보드 차트와 에미상 등과 유사한 한국 주도의 글로벌 차트와 시상식 행사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혁신 생산 네트워크와 온오프라인의 대중문화 생태계를 한국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안보적 위협으로 인해 해상에 한국의 해상 물류가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고서의 공동 집필자인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재준 박사는 양자적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를, 다자적 차원에서는 한국주도 해양안보협력체 설립을 강조한다. 이는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해양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해양안보질서의 현상 유지를 위해 미국 해군전력의 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정찰, 호위, 네트워크 등 방어적 군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의 조선산업 역량을 활용한 함정 건조 및 정박 수리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양 교통로의 주요 길목에 위치한 국가들과 합동 해상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잠재적 위협 국가의 해상 통제 시도를 억제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통상 국가로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라는 공공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국가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한국은 보다 포괄적이고 계몽적인 국가 이익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제사회의 존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강대국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한국은 강인한 힘과 포용적 사고를 겸비한 초인류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담대한 도전과 여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국가 대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 질서라는 큰 판을 읽고 새로운 판을 제시하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한국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말을 되새겨본다. 이렇게 손인주 서울대 정외과 교수가 칼럼을 제시했는데요. 요즘 유평에서 저는 이제 그 이슈에 대한 칼럼 이거를 많이 소개하고 그랬는데 오늘 손인주 교수의 이 담론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 큰 담론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큰 담론이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서울대 국가 미래전략원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시켰네요.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훈 박사 등이 이 연구에 참여해서 이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결과로 이제 내놓았는데 국가전략을 제시한 거죠. 제대로 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민간 주도로, 기업 주도로, 생태계 주도로, 글로벌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고 한국이 거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에서 이 뉴스를 보면 정치권 뉴스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 후진적이고 양아치들 걷고 이래서 이제 답답한 게 있는데 이런 제조, 물류, 투자, 연구, 문화 생태계에서는 뽀츠를 뿐만 아니라 이런 데에서는 이미 돼가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 전략으로 체계화하고 박정희 대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체계화하고 제도로 국가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한국인은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 이 말을 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시일에 민주화, 산업화, 모든 면의 선진화까지 다 이룩할 수 있죠. 이거 세계 역사에 없어요. 이런 거는 역시 우리 정치가 잘했다 이런 것도 뭐 있겠지만 몇 사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인이 근본적으로 강해요. 제가 외국 생활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유태인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유태인을 이기는 게 한국인이에요. 유태인이 자리 잡은 그 장소 내지는 그 메카 내지는 산업을 그 다음엔 한국인 이민자들이 생태계를 먹는다고 그럴까? 바톤을 이어받아요. 그거는 아마 유태인이 그 다음 단계로 간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있었죠. 초기 이민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태인이 뭐 봉제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그 봉제를 한다면 뭐 공장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서 유태인이 그 자리를 나가면 그 자리를 한국인이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른 뭐 중국인이다, 뭐 인도인이다, 뭐 유럽에서 온 이탈리안이다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머리 좋은 유태인의 대를 잇는 것은 더 머리 좋은 한국인이 대를 이었는데 그게 최근 한 10년 뭐 20년에는 유태인을 뛰어넘는 우리가 그를 앞질러서 생태계를 먹었다는 거죠. 글로벌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말은 외국에서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태인이 강하다 이랬는데 유태인을 뛰어넘는 게 한국인이다. 야,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손인주 교수가 그러려면은 이제 안보 리스크도 없애야 되고 이제 점잖게 얘기한 겁니다. 손인주 교수 특유의 그 학자답게 폐쇄적 민족주의 모델은 안 된다. 이 폐쇄적 민족주의 모델이 어디예요? 더블당에서 주장하는 거고 뭐 반일놀이, 축창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정치도 잘 될 거예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법치, 죄 지은 권력형 비리들 엄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가 있으면서 거기서 저 지도자를 뽑아서 그 부정된 지도자가 각 분야에 이거 이런 거 다 각 분야 뭐 문화, 체육, 관광부, 뭐 산업부, 경제개발하는 경제기획부 뭐 이런 데 다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뭐 과학기술정책에 여기 송치훈 박사도 있지만 송치훈 박사가 근무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런 데 장을 잘 뽑아야 되는데 이 장이 생태계에 맞게 훌륭한 강한 한국인들이 알아서 위에 탁 뽑으면 되는데 이게 대통령 그러려면 대통령이 잘 뽑혀야 되거든요. 그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자체가 부정선거로 됐다. 그러면 다 부정으로 각 기관장이 뽑혀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도로아무탑을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데 각 장르별로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부정선거 없애고 네, 권력형 비리 없애면은 쫙 낙수효과가 그러지 않아도 낙수효과가 잘 되고 있어요. 위에 요놈들만 제대로 앉히면 돼요. 요거 제대로 앉히려면 어떻게 되냐. 부정선거 없으면 제대로 앉히죠. 왜냐면 국민들이 그렇게 뽑으니까 그게 민이니까. 그리고 요놈들이 권력형 비리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데 권력형 비리 저지르면 처단을 해버리면 못 저지를 거 아닙니까. 근데 처단을 안 하니까 권력형 비리 저질러 그놈들이 낙수효과를 하면 이게 비리가 낙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부정선거로 된 놈들이 낙수효과를 하면 비리 부정이 낙수가 된다 이거죠. 그럼 밑에서들 아무리 잘해봐야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손인주 교수의 이 거대 담론 좀 묵직하지만 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줬네요. 송치웅 박사가 연구한 거 이것도 아주 훌륭하고요. 송치웅 박사는 스포츠 뭐 문화예술계 이쪽에도 아주 다양한 그 감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과학기술정책에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원래는 경제학 박사인데 이런 또 멋진 연구 결과가 나오네요. 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렇고요. 서울대학교의 이런 기관도 그렇고요. 국가 전략을 이렇게 모색을 하는데 이 대가리들이 이 문제입니다. 이 대가리들. 그리고 대통령이 인재를 잘 써야 돼요. 이런 손인주 박사라든가 송치훈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잘 연구하고 잘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런 사람을 발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놈들 가지고 이거 커야 하니까 배신이나 당하고 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냐면요. 이보이를 사랑한 발레니라는 그 창작 뮤지컬이죠. 이게 전 세계를 휩쓸어요. 지금 브로드웨이에서도 여러 번 50회 이상 공연을 했는데 이제 아주 상설 극장을 이제 만들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 영화 아카데미상 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아니 뮤지컬을 그 뮤지컬의 본고장 브로드웨이하고 영국 런던 이런 데로 휩쓸지 누가 알아요? 알았어요. 지금 휩쓸고 있다니까요. 아, 이 저작 만든
우리 그 최윤혁 감독, 이거 훌륭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창작 내지는 대안 마련하고 생태계에서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너희들만 잘하면 돼, 이놈들아. 누군지 알지, 이놈들아.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흥행도 흥행이지만요. 그 컨셉이. 발레리나하고 비보이라는 것은 장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발레리나는 클래식화로 해서 비보이를 약간 뭐 우습게 볼 수도 있고, 어이 좀 뭐 이럴 수도 있고, 비보이 입장에서는 어이 저거 재미도 없는 뭐 발레리나 뭐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좀 재미없어 하면서도 뭐 존경할 수도 있고, 서로 이런 게 있는데 비보이를 클래식화란 발레리나가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융합이 사랑으로 융합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이 서울대 국가 미래 전략원의 오늘 국가 비전 제시한 것과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의 마음을 뒤흔드는데 우리 정치권만. 그 정치도 비보이냐 너희들이 아니면 발레리나냐. 비보이면 발레리나인 우리의 문화예술 국민들 기업들 사랑해서 사랑으로 정치를 이끌고, 니네가 만약에 발레리나면 비보이 같은 창의적 있고 역정적이고 자유롭게 춤추는 기업 국민들 문화예술인들 너희가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비보이냐 발레리나냐 관객이냐 그거 셋 중에 하나는 되나 좀. 어떻게 양아치가 되고 방해꾼이 되냐. 징글징글하다 진짜.